참여자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원의 힘을 입어서 오늘 6,500 구독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6,500 구독자를 돌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뭐 이게 유튜브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이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장사하지 마라, 돈벌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또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이렇게 내가 좀 보고를 해드리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은 이게 돈 벌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또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돈보다도 명예를 더 중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죠. 저는 돈보다는 좀 명예를 중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중시하다 보니까 뭐 돈은 저절로 따라오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큰 재벌은 못했지만은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뭐 저는 여러분들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생활 수준은 단지 이제 조금 생활 수준이 조금 남들보다는 뭐 높은 수준에 있죠. 그러나 돈이 많아서 높은 것보다는 제 생각이 돈을 잘 쓰는 없어도 다 쓰면서 사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돈을 쌓는 성질이 아닙니다. 저는 있으면 쓰는 성질이지. 그래서 명예를 중시하고 돈을 재물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재물이 그렇게 큰게뭐 없나 해서 제가 사주 명리를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재물을 탐하면은 명예가 떨어지고 재물이 들어오지도 안 하고 명예만 더 떨어지는 그런 그 사주팔자를 타고 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재물은 거리가 멀구나. 명예를 중시해서 그저 입에 풀칠만 하고 나한테 욕안 먹고 살면 되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스스로 파악도 했어요.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또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사주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쓸데없는 재물 욕심을 부리질 않습니다. 근데 재물 따로 뭐 그냥 먹고 살 맛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욕심을 내는 그런 거 아니니까 제가 유튜브를 할 때도 돈 얘기만 하면은 이상하게 거부감이 많이 생겨요. 나는 돈을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해도 아저씨 바라서 그러구나 이래가 또 오해를 하고 이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유튜브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1,000건이 넘으면은 구독자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이 넘고 시청 시간이 4,000분이 넘으면은 4,000시간이 넘으면은 광고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광고가 이제 붙는데 광고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은 그게 돈이 돼. 근데 건너뛰기 해버리면 돈이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6,500건이 돼가지고 광고료가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나오냐면은, 원래 그한 5,000건 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 380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6,500건 올라가면은 한 4, 5,000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요즘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광화문 얘기만 나오거나, 뭐, 박정희 얘기 나오거나, 뭐, 이런 것만 나오면은, 뭐, 문재인 얘기만 나와도, 이 사람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노랑딱지가 붙어요. 그게, 노딱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파란 딱지가 붙어야 돈이 되는데, 노란 딱지가 붙으면은 팥딱이 붙어야 되는데, 노딱으로 변해버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한두달 전부터 갑자기 노딱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목만 좀 빨갛게 붙여도 노딱이 붙어요. 그래서는 그 노딱이 자꾸 붙으니까 이게 250불로 내려가 버리더라고. 광고료가 더 줄었어. 그러면은, 원래 한 40만 원 정도 타던 게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로 내려갔어요. 월 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게 이제, 그건 이제 미국에서 봉급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달러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벌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회원들이 이제 그 정기 구독을 해가지고 만 원씩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 5, 6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줄어가지고 이제 15, 16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수입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해요. 돈뭐 이거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건 뭐돈뭐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러나 뭐 많이 제가 많이 돌라고 그러면 더안 주더라고. 그래서 저는 달러서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근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쓰는 게. 근데 이런저런 부수입 다 해봤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정도는 돈이 나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손해를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 이익 본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뭐야 월례에 가서 지금까지 내가 돈을 안 만졌어요. 그 밥값 주고 나머지는 몇개 놓고 뭐 이렇게 나는 사무총장이 하는 거니까 나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 30만 원을 12월 말에는, 12월 연말에 한 60, 한 5만 원 걷어가지고 밥값 한 35만 원 하고, 한 30만 원 나한테 현금을 주는데, 현금 줘도 이미 그거 하느라고 그 현수막 하는데 한 10만 원 넘어 들어가고, 또 스티커 하는데 한 6만 원 들어갔어요. 16만 원 들어가고 한 14만 원 좀 남아있는데, 14만 원 그거 뭐 사실 그날, 뭐 교통비도 안 됩니다. 교통비하고 그 강의하는 거 아는데 그런 거더 따지지 않아요. 그럼 하여튼 나는 뭐 그걸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 다음 때또 14만 원 또 쓰, 이제 그냥 남겨놨으니까 또 다음에 이제 할때 무슨 현수막이라든지 또뭐좀 음식과 모자를 보탠다든지 하는 예비비로 뭐 생각하죠. 이게 뭐내 개인 돈을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들어온 30만 원 그냥 통장에 딱 넣고 거기서 10만 원을 송금해주고, 현수막비, 또 스티커비 6만 원 송금해주고, 이래서 14만 원 남아있지. 제가 돈으로, 제가 이 주머니 넣어가지고 세우고 그러지 않아요. 통장에 딱 넣어놓고,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기 때문에 통장이 하나의 장부예요. 언제든지 누가 뭐라 하면 통장 카피해가지고 내가 보내드릴게요. 통장에 들어오는 16만 원 정도, 전우들이 보내오는 명단까지도 내가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16명. 매월 들어오는 돈, 월만 원씩. 그래서 한 뭐, 2만 원 보내시는 분도 한두 분 있어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총한 50만 원 정도 월 수익이 되는데, 이게 뭐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니고, 저는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명예를 잃을 거고, 저는 돈 벌라고 하면은, 지금 그, 제가 뭐 연금하고 이것저것 타가지고 뭐, 보험연금, 뭐, 여러 가지 연금이 많아요. 제가 타면 한 400만 원 정도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크게 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이게, 나는 그 취미생활로 골프 치는 것만 해도 한달돈 100만 원 쓰는데, 이게 유튜버도 저는 취미생활로 한돈 100만 원 쓴다, 이런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내가 하는, 돈 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입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 손해예요.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은 하루에 이거 유튜브를 하려면 말이죠. 최소한도, 구상해야죠. 뭐, 또, 원고 써야죠. 그런데 뭐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댓글도 써야 되고, 이런 데다가 촬영해야 되죠. 촬영한 장비도 제가 카메라가 두 대, 세대한 너댓대 돼요. 카메라가. 장비 구입만 해도 제가 한 2, 3천만 원 썼어요. 모니터만 해도 말이죠. 한,
여기 모니터도 말이죠. 이거 75인치짜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태블릿 PC만 해도 이게 삼성에 110만원짜리고, 뭐, 노트북도 한 150만원짜리 되고, 카메라도 한 200만원짜리 되고, 카메라도 좋은 거 살라 그러면은, 3천 한 2, 300만, 500만원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뭐 돈이 없으면 못 사지. 응? 투자가 많이 됩니다. 투자도 많이 되고, 이거는 뭐, 골프채 사는 그런 기분으로, 하나의 그, 취미생활로 하는 거지, 이걸 제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 이런 아이템 자체를 잘못 잡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돈을 벌려고 그러면 돈 버는 거는 제일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 이제 건수 많이 올리고 하면은 어떤 게 하냐면은 아니 어린이반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애완견이라든지 그 페트 이런 것이 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고 광고비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여성관계, 건강관계,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게 돈 버는 아이템이지. 그렇지, 무슨, 뭐, 전후 방송이라든지, 노, 뭐, 실버 방송이라든지, 예?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 요즘 정치는 괜찮더라고. 정치는 엉망을 하는지, 뭐,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리어,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요즘 뭐, 우파 방송. 우파 방송에서 살판 났어요. 뭐 신의 한수 같은 거는 지금, 한 20만 명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달에 들어온 돈 1억이 넘습니다, 그거는. 100만 명이 넘으면 한달 수익 1억이 넘어요. 그런 거는 뭐돈 벌지. 천만 명, 아니, 10만 명만 돼도 천만 명. 천만 원 정도. 근데 지금 보통 5, 60만, 뭐, 김태우 같은 건 지금 한 60만 되는데 한 6천만 원 정도 돈 매월 벌어요. 그 다음에 육군 공무원 다녔으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탈 텐데, 지금 한 5,500만 원 더잘 됐죠. 아주 그 인기 좋아요. 그런, 유튜버도 그렇게 이제 운이 좋아서, 아이템도 좋고, 이러면 이제 돈을 버는데, 저는 그돈 버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월남전 참전 전우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야말로 서비스 하는 거지. 저는 이제 명예롭고, 좀 취미, 제가 이제 이거 좋아하고, 그래서 좀 취미다, 취미로 산다 이런 생각이지. 제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거 장사하지 마라, 뭐돈 벌라고 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참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몰라, 세상을. 그리고 여기 박종길 TV만 해도 내한테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내가 가르쳐주고, 그 양말은 1,000건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 광고 붙이는 것만 해놨지 돈 타는 것도 몰라. 그래서 나보고 돈 타는 거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내가 시간이 없어 가서 돈 타는 거못 가르쳐 드려. 그 양반도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못 타먹고 있는가 봐. 타먹을 줄도 몰라. 타먹을 방법도 알아야 타먹어. 그것도 공부 많이 해서. 나도 5천가 될 때까지 못 타먹을 줄 몰라가지고 안 타먹었어. 근데 5천가 되고부터, 야, 이 5천가 넘으니까 뭐 얼마 나오겠나, 좀 많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갔더니 한 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 40, 한두번 타먹었어.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제 타먹으려고 확 내려가가지고 한 30만 원? 그동안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번건 지금 한 110만 원 정도 내가 받는 거지. 그 내가 한 1년 넘은 동안에 들어간 돈은 몇천만 원 들어갔어요? 응? 제가 이거 진짜 취미생활로 하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이거 못해요. 이거 하루에 10시간 이상 중노동입니다. 응? 그럼 의상비도 들어가지 말이죠. 이게 장비비하고 투자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편집하고 하는 거 한두 시간에 안 돼요. 촬영하는 거면 이거 한 2, 30분 찍지만은 이걸 편집하려면은 한 2시간 정도 편집 이상, 3시간 이상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 업로드 해야지, 다운로드 해야지, 그것도, 예? 그러다 전화 오지, 댓글 달지, 기획하지, 문장 만들어야지, 판단해야지, 구상해야지. 매일매일 이거 구상이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 저기, 작품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주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두뇌고. 응? 근데 지금 무상 제공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양심이 있으면 유상 구독을 해야 되는데, 뭐 돈도 안 내고 무상 구독하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더라고. 응? 그돈 여기 사실 16명 돈 들어오시는 분 한, 저전에 한 50명,
50명까지 명단을 내가 다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튜브가 어디고, 뭐, 카톡이고, 한마디도 말 없어요. 도리어 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뭐, 다 이러는데, 돈 10원 한장안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따지고, 욕하고, 뭐, 전화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참 한심한 사람들 참 많아요. 어?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전우들, 마음을 좀 넓게 쓰세요. 이렇게 삐딱하게 말이지. 근데 이렇게 속을 머리가 없습니까? 나이 70이 넘어가 80이 다된 사람들이 마음을 좀 베풀 줄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 뭐, 이렇게 속을 머리 없이 말이죠. 사람 오해해가지고, 뭐, 돈벌이 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말이야. 이렇게, 남 쇠빠지게 고생하고 지금, 이 봉사하는 사람한테 말이야. 기만 죽이고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삽시다. 내가 오늘 내가 그동안에, 참, 몇번 이야기 하려다 내 추집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정말 너무, 섭섭해. 오늘, 최근에 나는 알 만한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 지부장까지 하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내가, 아, 이거 세상이, 너무 내가, 그래, 나는 뭐몇 사람, 무식한 사람들, 그야말로 참, 철없는 사람들, 뭐, 설탕을 염산, 요런 뭐, 몇 명이 그런 거, 한 11명도 안 되겠거니,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대부분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 인생 그렇게 추적이 사러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 우리 박종길 씨도 몇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아마 돈 백만 원도 못 벌어, 못쓸 거야. 아마 내 생각할 때는. 다 그냥 사명감과 의무감, 사나이로서, 자부심, 그리고 명예심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아시는 분들 좀 생각을 달리 좀 한번 해보세요. 절대 인생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돈만 아시는 분들은 상대도 돈만 아는 걸 알아요. 근데 명예를 아는 사람들은 상대가 다 명예롭게 생각하는데 그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세상이 참 너무 깍박하다 하는 서운한 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해 풀어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여유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지는 모랄망정, 쪽박까지 깨지는 마세요. 예? 마음을 좀 넓고 크게 씁시다. 그래서 삽시다. 부탁드립니다.